안녕. 여러분, 안녕. 하세요. 다들 저녁은 드셨나요? 저희는 안 먹었으니까 먹으면서 할게요. 네, 저희 먼저 먹을게요. 야, 나 눈알 빠질 뻔했어, 방금. 오! 괜찮아, 누나는 그렇게 쉽게 빠지지 않아. 저희는 피자 먹으면서 할게요. 다 안녕하대요. 다행이네요. 그럼요. 한 번뿐인 인생 안녕해야죠. 궁금한 거 물어보라고 이제 올렸잖아요. 수많은 질문들이 왔더라고요. 몇 개를 저희가 캡처해서 피겠습니다. 오케이. 와, 시원해. 시원했대요. 시원했나. 또 뭐, 동대체 뭐가 또 있을까요? 굳이 하나 고르자면? 잘생겼잖아요. 아, 오케이. 맞다. 야, 우리 둘이서 아니에요. 잘생겼다. 멤버들끼리 여행을 가게 된다면 가고 싶은 곳은? 제 본질이요. 저 범규 대구 가고 싶었어요. 저 달나라요. 새롭네요. 우리 활동 끝날 때 다 대서야 될 것 같아. 만들 수 있어. 비주얼이 좋아지면. 대구에 꼭 데려가야 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의 이름은 최현준이라고. 대구에 저 서울까지 어떻게 왔냐고, 트랙터 타고 왔냐고 묻는 사람이 한 명 있거든요. 저한테. 무조건 데려가서 대구 어떤 곳인지. 자기 부상결차도 있다니까요. 대단하네요. 형님도 리필? 땡큐. 아, 뭐 하냐고. 아, 손맛이네, 손맛. 아, 진짜 화나게 하지 마라. 아, 뭐야, 뭐 먹은 거지? 피망이 있나? 시금치가 있나? 왜요? 굉장히 맛없는 게 싶었어요. 마늘, 이거 마늘 봐요. 엄청 많아요. 아, 마늘인가 보다. 마늘 생각하니까 괜찮네. 너무, 그래? 너무 내 취향이야. 제가 읽겠습니다. 맞아, 눈 진짜 크다. 근데 나 좀 방금 깜짝 놀랐어. 반꺼. 뭐야? 무슨 피자 먹어요? 애니메이션 같아요. 지금요? 불고기 올라가 있는 피자. 그럼 호러다. 미안해요. 호러였어요. 피자에 맛없는 게 어딨어? 피자에 막 민트초코 넣고 이런 먹을 거예요? 아닌 건 아니에요. 나도 한 입만 주세요. 아, 저희가 먹기 전에 빼놓은 피망인가 뭔가 이거. 아, 맛있어요? 진짜 나쁘다. 이거 봐, 사랑니 뺀 거 같아. 한쪽에 피자 넣으니까. 그러네. 사실 렌즈 아직 안 뺐구나. 네. 저도 안 뺐는데. 난 안 꼈어. 먹기는 뭐지? 먹기? 나는 생근데 예쁘니까. 와, 근데 주빈이 형이 태양이랑 저는 생근 안 예뻐서 렌즈 낀대요. 맞죠? 안 예쁘죠. 생근은 제가 최고죠. 저도 컬러 렌즈 끼고 싶은데 눈이 조금 약해갖고 컬러 렌즈를 좀 끼고 있으면은 눈에서 고통이 막 눈에서 막 안 살려줘! 이러면서 빨리 빼달라고. 그거는 문제가 있는데 끼려면은 되게 다수의 인원이 와갖고 거의 뭐 렌즈 삽입술을 해야 되는. 누가 벌리고 누가 넣고 여기 보세요 여기 맞아. 보세요. 그때는 스태프분들께서 껴주시는데 그분들은 세네 명이서 으르르 와갖고 이렇게 한 명은 벌리고 한 명은 고정시키고 한 명은 여기 거의 네버 라식 수술을 하고 있죠. 맞아요. 신기하게도 범규랑 휴닝이 휴닝카이처 약간 어르고 달리면서 형 여기 아 괜찮다. 범규는 딱 빡! 원샷 원킬. 그냥 정신차릴 틈새도 없이 바로 끼워버리지. 맞아요. 근데 이게 끼워서도 이제 아파하니까 단시간은 낄 수 있는데 오랫동안 끼면 좀 힘들어하더라고요. 형 이야기인데 남 이야기처럼 말해. 제 눈이 그렇다고요. 아, 요즘 저 눈물이 진짜 없거든요? 나 누가 잡고 진짜 때리지 않는 이상 절대 안 울었는데. 왜 누가 자꾸 때렸어요?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정도로 눈물이 없다. 네. 정신적 고통으로 절대 눈물 안 흘리고 육체적 고통이 있을 때 막 독감이 걸렸을 때 이러면 엉엉 울면서 살려줘! 막 이러는데 정신적으로는 절대 타격이 없어요. 근데 제가 영화를 보고 운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요즘은 유튜브에서 떠돌아다니는 뭐 슬픈 클립이나 아니면 뭐 다큐멘터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진짜 눈물이 너무 시도 때도 없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번개가 제 옆자리에 있었거든요. 슬픈 거 보면서 제가 눈물이 진짜 울고 나고 안돼 메이크업 참아야 돼 이러면서 했는데 범규가 형 울어요? 이러는데 갑자기 눈물이 말깍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안 울어 참아야 돼. 형 울려고 하니 형 울어요 이랬는데 여기 대답이 없이 그냥 진짜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지 나 장난쳐서 화났나? 이러고 가만히 있었는데 울어요 하니 갑자기 말깍 올라가고 안돼 메이크업 듣는 척을 하는 거예요. 화났나 싶었는데 후에 말해주더라. 진짜로 울락 말락 하는 사람한테 운다고 얘기하면 무조건 울어. 맞아. 그냥 아무 얘기도 하면 안 돼. 그냥 못 본 척 해줘야 돼. 만약 그 사람 무조건 울리고 싶다. 그러면 운다 하면 돼. 운다다 왜 먹고? 울어? 그냥 지나가면 갑자기 진짜. 수빈이 동족 세 마리 키워. 왜 동족이? 토끼 키운다는 거 아니야? 누가 토끼야? 근데 왜 세 마리야? 집에서 토끼 세 마리 키우고 계신다고. 키우고 있다고? 이해를 못해. 키워? 물음표인 줄 알았지. 알았어. 형이 말했잖아. 먼저 세 마리 키워? 라고 알았어. 울렸죠, 말이. 알았어. 오케이. 내 잘못. 오케이. 나도 봐줘. 오케이. 미안해요. 오케이. My mistake. 아, 오케이. 스트레스.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 있었어. 고백하기를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면 자신이 먼저 고백을 할까요? 자 이거 토론 주제 나왔다. 야 잠시만. 나한테 다 뭐라고? 그러니까 질문이? 형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걸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먼저 고백을 해야 될까요? 이거 뭐 여자든 남자든 이건 상관이 근데 없을까? 그 마음이 모아분만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상대방도 똑같이 나를 좋아하는 걸 알고 있는 건지 그거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
저는 서로 썸이면은 좀더 다가갈 것 같고 일방적인 거면은 그냥 뜰래요. 특히 일방적인 사랑은 너무 고통스럽다는 것 같아도 굳이 시작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혜태 좋아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긴 한데 자신도 없고 솔직히 저는 그냥 둘이서 좋아하는 게 아닌 이상은 딱히 별로 마음이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정말 일방적인 사랑은 싫을 것 같아요. 정말 서로가 서로를 좋아한다는 확률이 너무 저는 희박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만 좋아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나도 나를 좋아하고 있다는 그 확률이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해요. 고백과는 좀 다른 대답이었지만 이게 제 생각이에요. 피크는 많이 먹고 일찍 자대요. 그게 문제였네. 왜? 나는 조금 먹고만 조금 됐잖아. 저는 진짜 막상 그게 먹고 문제였네. 막상 잤어요. 진짜 저는 하루 종일 집에만 있고 하루 종일 집에서 먹으니까 그게 정답이네. 형님도 많이 안 먹잖아. 그래서 형님 휴닝크 엄청 크잖아. 그러네. 아, 키 더 클 수 있었거든요, 분명히. 이거 확신을 해요. 근데 제가 새벽에 저희 방, 제 방에 컴퓨터가 있었단 말이에요. 올콤하는 게 재미가 들려가지고 저도. 1년 동안 엄마 아빠 잘 때까지 새벽 3시까지 핸드폰 하면서 기다리다가 새벽 3시에 엄마 아빠 자는지 살짝 확인해보고 바로 살짝 한가문 불안키에 넘어가가지고 문 살짝 닫고 그리고 그 이불 있죠, 이불. 이불로 본체를 덮어요. 왜냐면은 본체가 켜질 때 띵! 윙! 새벽에는 그 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불로 다 덮고 나도 막 이렇게 덮고 있고 그러다가 항상 늦게 자가지고. 어머니 보고 계신가요? 엄마 아빠 미안. 한창 너무 커야 될 때 연습생을 해버렸어. 그래서 나는 휴닝카이가 맨날 들어가서 잘 때 전 나와서 맨날 연습했잖아요. 휴닝카이가 최고의 승자였어. 걔 진짜 승자였어. 내가 현명했어. 휴닝은 들어가서 자지 않고 연습실에서 잤죠. 휴닝은 연습하려는 의지는 너무나도 충분했어요. 진짜 연습생 때 휴닝카이 덕분에 저도 연습실에서 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맨날 데리고 왔잖아요. 아 휴닝아 형 진짜 너무 피곤한데 10분만 있다 껴질 수 있어요? 이러면 3시간 느껴져요. 왜 이제 꼈어요? 맞았어요. 사춘기 때문에 힘든데 어떻게 해야 돼? 아 이거 완전 그거네. 오늘 머리 뿌리 자랐다네. 날개를 가진 사람들도 있으니까 잘 만나고. 나도 오자마자 그냥 끝난 것 같아. 방금 일화가 있잖아요. 제가 형한테 까불었다가 형한테 혼났어요. 이걸로 혼낸 게 아니라 이걸 혼나갖고 나 3초 동안 숨을 못 쉬면서 생각을 했어요. 나보다 나이 많고 형한테 까불면 안 되는 거구나 하고 바로 형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하고 나한테 그... 까불어 근데 까불면 안 된다고 미안하다고 하고 바로 그냥 끝났어요. 아 나보다 나이 많고 형, 어른 이런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까불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정말 지금 잠시 정신이 나갔었구나. 형 발 주물려서 미안해. 근데 저는 그거 되게 자연스러운 거고 누구나 겪는 거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았어요. 맞아요. 이게 진짜로 되게 뿌리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다 된답니다. 맞아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원, 드림! 지금까지 투모로우바이 투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을 안녕. 안녕. 잘 자요. 안녕, 안녕. 안녕. 오케이, 안녕. 야, 다시 하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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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안녕. 안녕. 연습해 볼게요.